예. 노래는 잘 모르지만 보고 있으면 그냥 흐뭇해지는 무대가 바로 여성 아이돌 그룹들의 무대입니다. 예. 이게 삼촌 미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방 멜로디대 안녕하세요, 멜로디입니다. 네. 자, 멜로디 앞에 있는 하나 멘트가 뭐예요? 네, 해방 멜로디. 네, 해방? 아, 해버. 아, 해버. 네. 아, 알겠습니다. 영어였군요. 자, 네 분입니다. 차인, 유민, 예인, 여운. 그죠? 네. 자, 오늘 이 인사가 뭔지는 알고 오셨죠? 의미에 대해서. 어떤 분을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네. 희망 나눔. 네. 인사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희망 나눠주세요. 네. 저희가 네. 오늘 좋은 노래로 희망을 나누기 위해서 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요. 예. 자, 데뷔한 지가 이제 2년밖에 안 됐어요. 그죠? 2014년에 네. 데뷔했죠. 예. 활동들 많이 하고 있죠?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깔로라는 곡으로 활동을 예, 예. 했고요. 이제 예. 또 새로운 앨범을 또 준비하고 예. 있어요. 그래요, 예. 자, 앞으로의 그 계획도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활동들 할지. 네, 지금 이제 다음 앨범 준비하고 있고요. 예. 또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에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예. 여러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멜로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들 박수 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도 또 노래 한 두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 곡은요. 저희 깔로의 저기 죄송한데 이분도 좀 말좀하게 해줘요. 왜냐면 좀 전에 마이크 들리려고 내려주세요. 아, 정말요? 네. 한 번 더 더. 다음 곡 소개해주세요. 네, 저희 다음 곡은요. 네, 저희 깔로라는 저희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제가 너무 막내 차이가 네. 장사를 했어요. 아, 막내예요? 그것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내가 말이 제일 많구만. 말 담당이요. 아, 말 담당.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멘트 담당이구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다음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